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의 오늘의 주식 시황. 2017년 12월 28일. 오늘 폐장일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들 2017년도 오늘 올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성적은 괜찮았나요? 자, 만약에 괜찮았다면 2018년도에도 더욱더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기원하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면 이제 한 며칠 연휴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정립해 보고 조금 추스리고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요즘 제가 오늘의 주식 시황이라고 새로운 콘텐츠로 우리나라 주식 시황에 대해서 방송을 좀 많이 했는데요. 기분이 좀 좋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코스피가 엉뚱 떨어지는 날 제가 방송을 할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밑으로 툭툭 깨지기보다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상단 여기 2500을 넘어가기는 힘들겠지만 여기 인근까지 반등하고 밀리고 이 박스권 안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아마 그래도 될 가능성이 높다. 2467을 찍었습니다. 자, 어저께 같은 경우만 해도 밑으로 빠져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죠. 물론 끌어 당겼습니다만. 자, 어떻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연말 윈도 드레싱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분봉으로 잠깐 볼까요? 제가 분봉은 잘안 보여드렸는데 마지막 보십시오. 끌어 당겨서 끝냈습니다. 그래 많이 세우고요. 며칠 동안 빌빌거리던 코스피 주가가 오늘 플러스 1.26% 상승시켜 놓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좋을 거라 그랬고 여차하면 이 박스권 돌파 시도해서 전고점 테스트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역시 강하게 거의 전고점 인근까지 땡겨놓고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양대 그 주체의 수급 상황을 보자면요. 오늘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이 좀 땡겨졌죠. 그래서 위로 땡겨놨고요. 코스닥은 소폭 매도입니다. 뭐 그동안에 쭉 사오던 거 조금 약하게 360억, 뭐 180, 140억 이 정도는 매도를 많이 했다고 할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약간 숨고르기, 땡겨놓고도 약간 숨고르기 정도로 끝냈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자, 좀 땡겨놓고 기관 외국인들이 좀 땡겨놓고 끝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뭐잘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려가 됩니다. 저는 네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11년 이상 이렇게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봐왔던 예측이 이 시장에 대한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려가 되냐 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추세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추세가 뭐 다시 좋아졌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억지로 좀 땡긴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윈도 드레싱이나 이런 실적, 자기 트레이딩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산이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붙잡아야 될그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만약에 2431 라인 잘 지키지 못하면 지금 20일에 헤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오늘처럼 2500대까지를 거래량을 실으면서 수급은 기관 외국인이 오늘처럼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주면 2500 시도가 나오겠으나 그냥 빌빌거리고 밑으로 밀려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 가능할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긴장하셔라.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은 비교적 코스피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닥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이중바닥 스타일로 이렇게 이중바닥 스타일로 모양을 만들고 다시 전고점 테스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775 라인을 강하게 터치하면서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조정을 약간 받아도 다시 상단 시도 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릴 때
한 2, 3일 정도의 스윙 트레이딩으로 청산하셔도 좋다.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은 코스닥은 그렇게 하셔도 좋다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뭐 오늘 거는 그냥 패스한다 치더라도 어저께 정도에 정리하셨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트레이딩 됐겠죠? 그렇습니다. 코스닥 밑으로 하락하기 좋아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만, 닥터 K는 위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일단 맞았네요, 그죠? 자, 제가 했던 말씀들 보탬이 있거나 거짓이 있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앞 방송들 쭉 연속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짓말 하는 게 없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핵심 종목으로 이렇게 뽑아놓은 종목들 보시면, 자, 지금 어저께는 상당폭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손바뀜이 좀 있고 있죠. 손바뀜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며칠 동안에 못 오른 종목들이 좀 오르고 그동안 며칠 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순환매 형식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쭉 하락했지 않습니까? 한 4, 5일.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저께 저점을 확인을 하고 오늘 한3% 정도 땡겼거든요. 삼성전자 오늘 이렇게 땡겨야만 되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코스피를 위쪽에 좀 위치하게 만들려면 삼성전자 올리지 않고는 힘드니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저께 LG전자 7% 이상 상승했거든요. 오늘 잠깐 쉬어주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93. 그리고 하이닉스, 자, 며칠 조정 받았는데 오늘 그냥 수도팬 정도죠. 플러스 1.86%. 자, 요게 세 종목만 봐도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라 그럽니다. LG전자가 잘갈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갔잖아요, 그죠? 좀 전에 확인했죠?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니까 LG전자 조금 쉬어줍니다. 이런 것을 업종 내 순환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업종별 순환매로 보면, 자, 며칠 전에 핵폭탄 맞았던 조선주 오늘 뭐30% 마이너스 나고 3% 불었으면 이게 뭐 올랐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많은. 자, 업종별로는, 자, 조선주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많은 큰 하락을 가져왔었는데 오늘 반등을 좀 가져오고 있다. 가져와 봤자입니다. 근데 그죠? 자, 건설주도, 자,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으로 조금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아직 좀 멀었습니다, 그죠? 여기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철강주는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그죠? 별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 정유주가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그죠? 다시 반등시키고요. 자, SOIL이 좀 좋지 않네요, 그죠? 그리고 은행주. 자, 은행주 계속 양호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내수주, 신세계 계속 양호. 내수주가 참 좋네요. 아모레퍼시픽은 좀더 32만원대 여기 인근 더 올라서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신세계 좀 전에 봤고요. 자, 이마트도 뭐 괜찮습니다. 현재까지, 그죠? 제약주 여전히 좋습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은 오늘 좀 조정받았습니다만 종근당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 업종별로도 오늘 조금 며칠 쉬어줬던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살짝 땡겨주고, 그 다음에 조금 과하게 주도했던, 과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네요. 이 시장을 주도했던 내수주, 그 다음에 제약주, IT주 이런 업종군들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많이 상승했던 종목은 오늘 좀 쉬어가고, 그동안에 며칠 조정받았던 종목들은 반등시켜주고, 이렇게 오늘 업종 내 순환매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까지 만들어내면서 오늘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네요. 자, 정리를 하자면요, 자, 마지막 날 기분 좋게 반등으로 끝내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준비가 좀덜 되셨다 싶으신 분들은
연휴 기간 동안에 닥터K TV에 강의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요. 전 자부하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검색하셔도 되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 그리고 실전 매매. 뭐,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했던 방송들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보시고요. 절대로 그냥 믿으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복기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맞았는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적용했을 때 그것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 살펴보시고 동의가 된다 하시면 여러분들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